아다. 야, 그러면 안 받았겠네. 기분 이제 웃어, 이제. 어. 시간 이제, 우리 최고 어디를 가나. 그냥 룸 하나 이상 들으시고 막 도망가더라고. 이상 뛰지 말어. 아시? 어서오세요. 아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48자가 참 좋게 태어났으면 그지 태어났을 텐데, 세상에. 48자 잘못 닦고 태어나가지고 그지 생각을 했잖아. 어? 잘 탔어? 잘 타기 뭘 잘 타? 봐봐, 막, 뭘 좀 하자 그러면 술과 방금 치면 미치겠어, 정말. 그래서, 봐봐, 가수들 있잖아. 가수들은 막, 노래 한 곡 하면 절대 이런 생각 안 오잖아. 근데 우리는 뭔, 그지도 안, 그지라 그러면 막, 그거 할라 그러면 막, 술 먹고 아주 꼬당 무리지, 그냥, 시리 걸지, 환장했어, 아주. 그래서, 이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마, 저 뒤에 계신 분 되게 내 스타일인데. 돈도 또 못 주고 그러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큰 돈 누가 줘? 근데 다 우리 식구들이요. 이제 고생한다고 다 내가 돈 줬어. 와서 뽑으라고. 그래서 뽑아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오. 남들은 막 뭐
아, 사장님 흘린 것도 주고 우리 사장님 진짜 난 음식 관리인데 돈 좀 그러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은 음식 관이요. 뭐 남인데 다 돈 좀 그러네. 희한한 게 고맙습니다.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 식구들이 내가 돈 막 줬어서 밤에 주라고 이게 부담 갖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아셨죠? 그래서 너 잘못 하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진짜 난다고? 아, 괜찮아.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알아서 빠지면 걱정거리야. 그래서, 알아서 삼아 드릴 것이고, 우리 가족이 뭐, 우리는, 제가 가족이 뭐냐면, 제가 혼자 독자예요. 근데 가족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다 거짓말이야. 뭐, 진짜인지 알고 그래. 자, 그래서, 제가 노래 한번 하고, 이번에는, 아니, 괜찮아. 뭐, 얘기도 못하냐. 자꾸 뭘 했어. 얘기를 하면. 뭘 하지 마라. 아, 참, 하나, 뭐, 얘기만 막, 보냈어. 리멘트를 못 하겠어. 아, 참, 뭐, 얘기를 하면 있잖아. 뒤에서 막 인상 쓰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눈치를 보여가지고. 사람이 원래 그래. 그죠? 아무리 못하더라도 잘한테 해줘야지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자꾸 뒤에 지나가시면 하기 싫으신다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래야. 네, 말도 까야지. 그냥 약간 혼나니까 막으셔도 가야 돼요. 웃으려고 얘기고 제가 늘 한국 하고 우리 윤경이를 보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 속에 에이스 공주님이네. 공주님 자타가 공이라는 공주님 모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맞다 맞다 그 말이 맞다 한국 하고 이제 우리 윤경이를 모셔가지고 신나게 한번 오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했으면 맞다 맞다 그 새끼 말이 맞다 차려 말해보시오. 뭐 저 은희 오빠들은 뒤에 서가지고 그 개똥 얘기를 왜 여기서 하고 그래요. 집에서 하지. 자, 차려 경계 가자. 다시 가자.
가지고 집부터 혼나서 미니 이방을 해야 돼. 아이고 살기 힘들어요. 어, 많은 눈치 봐야지, 손님 눈치 봐야지.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살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여자가들이 이제 뭐 그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제 아주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이라 그랬잖아. 요즘은 바뀌었어. 왜 그러냐면 요즘 하늘 가봐, 땅값, 하늘 값 하나도 없어, 그죠? 빵원인데, 땅은 얼마 비싸? 그죠? 땅값이 더 비싸. 맞아? 그래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살기 참 힘들어.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저 공감한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남자분들. 남자분들만,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농담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정리 다 가시고, 저는 진행해. 저까지 이제, 제가 진행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제 단장님이신 윤경이 나와가지고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 나를